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저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빨간불이 아주 짙습니다. 다만 크게 조정받는 화폐들은 보이지 않고요. 현재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이 아주 많은데 비트코인은 현재 0.49% 하락한 5,25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200달러 선 유지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초록불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꽤 보이는데 현재 바이낸스 코인만 9.53%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확인해보기 위해서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볼게요. 네, 시장 가치 1,800억 달러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현재 1,798억 달러 형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강하고요. 7위 랭크되어 있는 바이낸스 코인이 8.87%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4위 20위권 중에서는 홀로 큰 폭 상승하고 있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5.79% 상승 중입니다. 네, 쭉 내려보시면 36위 랭크되어 있는 라벤 코인이 13.41%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63위 랭크되어 있는 월튼 체인이 10.22% 상승 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10위권까지 쭉 내려봤을 때 크게 상승하는 종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소폭 조정받는 화폐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시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거래 동향 잠시 살펴볼게요. 1위 OKX, 2위 바이낸스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바이낸스가 10.08% 거래량 늘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쭉 보시면 업비트는 순위가 좀 많이 하락해서 현재 35위 랭크되어 있고요. 19.17% 하락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넘어가 볼게요. 빗썸 보시면요. 현재 비트코인 0.16% 하락한 6만 8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제시세와 같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업비트 넘어가 보실게요. 업비트에선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0.07% 상승해서 현재가 607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엔진 코인이 9.8%대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 공지사항 함께 살펴보실게요. 업비트에서 베리블록 입출금 지원을 시작한다는 공지사항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공지사항 보시면 업비트에서 3월 펀디엑스 토큰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펀디엑스 향후 3개월 동안 언락 토큰 비율 상향 조정되어 반영된다는 공지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네, 펀디엑스 공지사항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 변경사항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이 분명하게 5,500달러 선 도달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 12월 말 880억 달러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선 위로 안정적으로 회복이 좀 된다면 6,000달러 넘어설 가능성 있다는 분석입니다. 진실은 새로운 시대의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고
또 기관들은 급성장하는 시장의 일부를 잘라내면서 보수적 입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규제당국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법안을 작성 중입니다. 현재 시장은 많이 회복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 넘어서 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이 상태가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이게도 예상들이 좀 많이 긍정적인데요. 더 강한 휴식기 또 6,000달러 돌파를 기다리면서 8,000달러까지의 랠리를 내다보고 있네요.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쉬 레거는 비트코인이 5,000에서 5,200달러 사이에 더 오래 머물수록 다음 상승 이후에 더 강한 지지선 얻게 될 것이고 혹 저항이 강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4,500에서 6,000달러 이 차트의 가격 범위 내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대는 현재 4.6% 정도 증가한 수치고 5,000달러를 상회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4월 12일 달성했던 5,500달러 이상으로 마감을 한다면 6,000달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나서 사상 최고치인 회복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UBS 분석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바닥을 찍었지만 2017년 12월 중순 기록한 사상 최고치 19,700달러에 다시 도달을 하려면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비트코이니스트는 스위스 은행 UBS의 분석가 케빈 드니안이 비트코인의 가격 궤도를 다우존스, 상하이 A 주식, 나스닥, 니케이 등의 거품과 비교해서 이 같은 결론을 끌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니아는 비트코인이 거품 단계를 지났고 과거 다른 자산 및 지수들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주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 회복에 앞으로 2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이 다른 분석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이니스트는 드니안의 주장과 관련해서 그의 연구가 2018년 비트코인 가격 붕괴를 과거의 유명한 증시 급락과만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보여준 회복 능력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이니스트는 비트코인만큼 빠르고 큰 폭 반등한 자산은 없고 이런 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과 혁신가들도 비트코인과 비교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비트코인에 이은 기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록스트림과 크립토 게러지 사이에 P2P 비트코인 선도 거래가 성사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시가 19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이 일본 블록체인 개발 업체인 크립토 게러지와 P2P 비트코인 선도 거래를 체결했습니다. 선도 거래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사적 계약인데요. 선물 계약과는 달리 제3의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고요. 또 구매와 판매 금액은 합의된 미래의 정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 지난 9일 각각 0.16 비트코인을 담보로 선언하면서 선도 거래를 시작했고요. 16일 자정 이후 1시간 내에 합의를 규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5,032달러 가격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스북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사상 최대 진입 차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기업인 CCN에 따르면요. 최근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블록체인 캐피탈의 파트너 스펜서 보가트가
SNS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2년간 페이스북, 텔레그램,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아주 큰 성장, 불마켓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또 저렴하게 송금하는 기능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SNS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서 더 많은 개발자, 또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자본들이 뒤따를 것이고 이로 인해 선순환과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요소와 또 그들을 유지시키는 요소가 같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의 톤 토큰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이 톤을 보유한 뒤부터는 더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교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쭉 기사 보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용자 채택이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주류 사회에 퍼져나갈수록 그 가치와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블록미디어 뉴스인데요. 미 대선 후보인 앤드류 양이 구체적인 암호화폐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대선은 2020년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류 양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이 분야에서 규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는 암호화폐 시장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을 해왔다면서 몇몇 주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앙정부가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을 다룰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그런 과정이 좀 선행되어야 적절한 정보들을 통해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네요. 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앤드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요. 삼성이 포브스가 선정한 블록체인 탑 50개 기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경제매체 포브스가 블록체인 분야에서 앞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50곳을 발표했는데요. 기업 명단에는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기업을 비롯해서 구글,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유럽 금융그룹 산탄데르, 또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파이낸셜 등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기 업체 비트퓨리,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인 리플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이 유일하게 선정됐는데요. 포브스는 삼성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저를 배터리 제조 자회사들이 계약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어서 삼성은 또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5개국 은행에서 휴대폰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포브스는 올해 지난해보다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는데요. 미국 IT 마켓 리서치 회사인 IDC에 따르면 올해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규모는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것은 전년 대비 무려 89% 증가한 규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선물 4월 가격 0.48% 증가한 5,213에 머물러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요. 4월 비트코인 선물 1.62% 상승한 5,3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크게 조정받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고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바이낸스 코인 계속해서 9.61% 큰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저희와 함께 쭉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좀 더 좋은 정보들 또 명확한 소식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